안녕하세요. 외발 자전거 채널의 제인쌤과 나리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발 자전거 기본 기술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아이들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링은 방법이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링 방법을 안 후에 연습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음에 터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이들링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다리 움직이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하신 후에는 균형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다리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리쌤은 오른발이 내려갔는데요. 오른발을 아래쪽 6시 방향으로 내려놓은 상태가 아이들링의 중심 부분입니다. 아이들링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앞으로 뒤로 움직여주는 건데요. 자, 발이 아래에 있는 발이 최대 90도 자 앞으로 뒤로 90도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링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45도 앞으로 뒤로 45도가 조금 정도 넘어가는 정도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링 할 때 바퀴를 조종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발이 조종하는 발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발은 살짝 도와주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야 바퀴가 옆으로 꺾이는 게 덜 합니다. 위에 있는 발로 많이 조정을 하시게 되면 바퀴가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자, 조정하는 발은 아랫발로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발목을 이용해서 스냅으로 앞으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를 반복 연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랫발로 많이 연습을 해야 나중에 한발 아이들링을 할 때도 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로 움직이는 아이들링 연습이 익숙해지신 후에는 이제부터 균형 잡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봉이나 벽을 잡고 할 때 손바닥으로 힘껏 잡고 지탱을 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균형이 익숙해지시면 지금처럼 네, 손바닥 전체를 누르던 거를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연습을 해주시고 또 이제 더 익숙해지면 손가락을 하나 정도로 연습하시면서 중간중간 네,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벽에 기대지 않고 내 몸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네, 손을 뗐다 붙였다 하시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링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 다리로 버티기 위해서 엉덩이를 들고 다리로만 아이들링 연습을 하지 마시고 자, 엉덩이를 안장에 밀착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리로 밀고 당기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손 놓고 3회, 뭐 그 다음엔 5회 이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5회 이상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들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고 봐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한번 손 놓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링을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서 꼭 성공하세요. 자, 지금까지 외발 자전거 채널의 제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